이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 그 예를 하기 쉽게 그 저 인터넷으로 보고 전부 다 왔죠. 공부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보고 지금 엄청나게 공부하고 지금 쏟아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JB클럽을 딱 해놔놓고 이게 구역에 여기 있다 그러니까 왔어요. 요렇게 아리키면 주파수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게 누구 공덕으로 왔느냐면 지금 유튜브 만들고 요런 이 선생님 강의를 들고 이게 본부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잠도 안 자고 했죠. 잠은 조금 잤나? 이 사람들 잠자는 게 보통 2시, 3시입니다. 늦으면 새벽 5시자. 내가 저 본부에 들어가서 항상 말하는 거는 일찍 좀 자라. 요 소리밖에 안 해. 하나라도 잘 만지가 내보내면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듣고 좋아하는 모습에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갖고 내보내요. 내보니까 이 공덕으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지금 찾아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해에 남기려고 해야 되냐? 아닙니다. 본부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본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노고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본부야. 그 정법 시대로 연락을 못하면 우리가 연락이 JB클럽으로 해가지고 국장님도 있고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게 됐으니까 정법 시대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으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자기 줄 찾아주거든. 유튜브로 접한 사람은 정법 시대에서 관리해줘야 돼. 본부에서. 왜? 당신들이 냄새를 풍기가 왔잖아. 그럼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이게 묘한 세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향기를 맡고 온 사람들을 앞으로 관리해주기 위해서 당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본부에 연락을 해서 이 관리를 하면서 언제쯤 모이도록 이렇게 하면 좋다고 나옵니다. 그때 본부에서 나가서 물으면 설명도 해주고. 이게 다 됩니다. 왜? 너희들이 유튜브 만든다고 들은 게 어마어마하게 드러났어요. 이제 몸에 다 녹아있지. 표가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 탁탁탁탁 나옵니다. 지혜로 답 찾아 다 나옵니다. 이 사람 근기에 맞게.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 고마워하고 이끌어주는 대로 따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멘토가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을 이롭게 해서 이 길을 찾아줬다면 이 사람은 이 길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멘토들이 될 거예요. 3인이 시작해서 12인을 만드는 그 힘이 당신들을 받들고 12인이 다시 이 주위의 힘을 받들면 그 밑에 힘이 우리가 300인이 되면 300인이 12인을 받듭니다. 우리가 300수가 넘어갈 때 다섯 달을 딱 노력을 해서 300수가 딱 넘어가면 요때 회장을 만들고 그때 부회장도 만들고 그때 뭐지 임원들 이 간부도 만들고 이 12인으로 갖고 간부를 만들고 여기에서도 숫자가 작으면 그 밑에 사람들을 간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를 키우면 다섯 달만 딱 해보 우리가 300명이 인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다 합쳐 몇 명 돼요? 우리 요인은 됩니다. 요인. 300명이 딱 움집하면 이것이 에너지들이 지금 모인 이 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건 질서를 스스로 막 잡아갑니다. 1, 20명 하면 질서 못 잡아요. 전부 다 튀어 나오려고 그랬어. 300명이 되면 스스로 질서를 막 잡아나가요. 말썽이 없다. 이제부터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300에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법칙으로 노력을 하면
이 700명이 300 몇십 명이 아까 380명 이것이 700명이 넘어가고 371에 넘어가면 이제부터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접하는 행위가 달라지고 뭐든지 지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JB클럽을 모아갖고 왜 이게 지금 재미가 없고 돌아갔느냐?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하나를 이롭게 해서 내 때문에 하나 이루어서 와서 내한테 묻는 사람이 없으니까 멘토를 모아내갖고 김 빠져서 간 겁니다. 내가 3명만 노력해야 3명이 내한테 와서 묻기도 하고 차를 한잔 마시게 좀 만나자 그러고 이렇게 사면 내 기운이 막 쏟아져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아리키고 이 사람들이 또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을 관리하고 아리키는데 나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 지금 요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덕 주는가 이렇게 안 기다립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막 불어나는 거죠. 300이 넘으면 여기서는 엄청나게 할 일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내가 다 이끌어줄 테니까. 우리가 할 일 없다고요? 내 사람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노력이라도 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JB 간부들 지금 인자부터 전부 다 모든 JB 인자 이 회원들은 새로운 판을 짜라 이 말이에요. 3인 1조를 만들어 주어서 이 3인 1조들이 잘 성장을 하겠고 이걸 관리해 주고 이걸 도와주고 나도 그렇게 3인 1조로 해갖고 그렇게 만들고 12인부터 만들어라. 100일 동안 12인이 되고 나면 이게 조직이 되어서 이제부터 출발해라. 거기에다 힘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롭게 해라. 널리 이롭게 할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멘토가 될 것이니까. 여기에 나중에 되면 요 이제 그 부속적인 이런 설명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을 이롭게 하다 보면 우리 해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공부는 하면서 이 해에 안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량이 너 해에 들어갈 질량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모이면 이분들이 또 재밌게 모여갖고 3인이 만들어져서 자기의 질량으로 사람들을 득득이 하면 모을 수 있는 이런 걸 또 만들어주라는 거지. 그러고 관리해드리고 그쪽에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면 자꾸 이 질량마다 틀린 3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네. 이것이 나중에 융합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이 작업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이런 거 조직을 만드는 데 힘쓰고 요렇게 하면 우리가 동안고 공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12인들이 툭툭툭툭 만들어질 겁니다. 100일 안 가고 만들어집니다. 3인이 의논 잘 해갖고 3인의 뜻을 잘 맞춰야 된다. 요 파티너를 잘 만들어라. 이해됩니까? 그 3인은 연령대가 다 다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연령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득행하는 것도 연령대가 상관이 없습니다. 회원이 되고 안 되고는 공부는 하고 있어도 회원될 사람은 여기에 조직이 회원될 사람은 일로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회원이 안 될 사람은 다르게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내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따로의 만날 사람들이 그만큼 될 때 그 사람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연령하고는 관계없이 질량하고 관계 있게끔 모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체질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체질도 관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식구가 불어나면 불어나는 데서 이제 체질대로 전부 다 4대 3대 3으로 정확하게 몰릴 테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덕행 실천하고 회원이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정확하게 이 회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만큼씩 인연법으로 다 옵니다.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최초에 3인이 모이고 12인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명씩 전파를 했을 때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기간이 1년이고 3년이고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새로 한 달에 한 명씩 구했을 때 그분들은 공부하신 접한 지가 질량 따라 틀리겠지만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들이 정보를 전달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확신이나 약간 조금 그런 부분에 약하지 않겠나 그런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또 지금 옆에 분들이 추가 질문을 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네. 지역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은 미국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고 서울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3인 1조. 우리가 어떤 뜻을 맞춰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어디에 있어도 관계가 없다. 우리가 지역이 멀리 있으면 자주 못 모일 테죠. 그러나 네트워크로 해라. 그러면서 한 번씩 모일 때는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이런 것도 관계없다. 지역이 안 맞으니까 안 모이겠다 하는 사람은 안 모이질 테고 지역이 멀어도 우리는 같이 하자 할 사람은 이것이 뜻이 맞는 사람은 같이 하자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법도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한 달 된 사람, 두 달 된 사람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한 명씩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또 뜻먹기 달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홍이 인간들은 인류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이 하늘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네가 한 달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한 달에 몇 명을 네가 만날 수 있겠고 내가 아는 사람만 꼭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살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 같은 거를 잘하면 이 사람들한테 전달할 사람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달하는 게 한 3명한테 3분 정도를 전달을 하면서 도와줘라는 거죠. 도와주면 한 명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내가 3일 듣고 좋아갖고 나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석 달 들어도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천태만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너한테 그런 인원들을 더 만나게도 해줄 것이고 이런 건 자연히 이끌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되겠나 이런 사람은 사람 조금 보내줄 거예요. 하면 된다. 이거는 된다. 우리가 한 번은 해보자. 이래 하면 여기 사람 많이 만나게 해줄 겁니다. 그 속에서 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자연이 운용합니다. 이 사람은 법을 내리지만 자연의 법칙대로 이 세상의 조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같은 이념을 만들면서 조직이 일어날 때 이거는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가 한 300명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이 국제사회로도 전부 다 연결이 되게끔 되고 이것이 5만 명이 우리 팀이 됐다 이러면 여기서 국제사회에 지금 뿌릴 수 있는 국제사회에 이 애국의 우리 이게 형제들을 다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퍼지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어도 됩니다. 내가 힘을 줄 겁니다.